3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론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 부속법령이에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201조 있어요. 보궐선거 등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아니에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명이고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자, 막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253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정수는 1인이다. 300명인데 253, 47. 저걸 막 바꾸려고 막 하다가 결국 예전에 그 명수는 그대로 됐어요.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그 다음에 득표하였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된다. 그래서 3% 5석, 3% 5석.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어디서?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지역구하고 비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 왜냐면 형식적으로 하고 후순위에 배치하면 이걸 여성이 이제 그 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5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번에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지역구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임기 만료일 때 지역구, 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자, 그래서 하여야가 아니라 노력하여.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게 입시에서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연동 배분 의석 수는 요 나누기 2가 돼가지고 이제 준 연동형이 된 거죠. 자, 국회의원 수 곱하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비율 마이너스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시험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가 아니라 나머지는 맞는데 요게 여기서 아까 무소속이라든지 아까 그3% 내지 5석을 획득하지 못한 소수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당선된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빠지는 사람이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데 국회의원 정수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의석 할당 정당이 아까 뭐였어요? 3% 5석인데 그런 경우 그런 소수 정당이 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석 할당제를 추천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주로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그래서 무소속을 제외하고 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곱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빼고 나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연동형인데 그거를 그막 국회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준연동. 그래서 조기를 이렇게 틀리게 구성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 후보자 당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아니 공천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무슨 큰 어떤 규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탁금을 반환해줘야겠죠. 그래서 예비 후보자 본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에서 탈락해서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겠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탁금은 반환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산권을 침해한.
자, 이런 걸 반영해서 그 법이 개정됐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 장소에 연설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왜 그래? 그러면 그 이렇게 연설 능력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그러면 계속 흥행몰이를 할거 아니야. 그럼 비례대표 원래 취지는 뭐예요?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무슨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연설 능력 막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떤 소수라든지 어떤 직역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에서 공개 장소 연설 대담 금지하는 것은 함정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선거로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이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 선거운동이라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 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 선거인은 아니, 정당 또는 후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갖다놨냐면 이게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뭐 어쩌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청인 또는 당선인. 근데 소청인은 누구야?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 또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님 피소청인은 대법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시도지사. 그 나머지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인은 빠지고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선거인 빠진다. 누구? 여기 정당 또는 후보자. 그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소청할 수 있고 요 정당 또는 후보자하고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대법원에 또는 고등법원에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는 거. 대법원의 고등법원 선거 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바로? 아니죠.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때 한해서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나 판결한다. 확인하시고. 지방선거 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함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지방선거사무는 자치사무예요. 보시면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왜냐?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자, 맞는 지문. 그래서 공법인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공법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이것도 법률로 해야겠죠? 아니, 작은 시나 뭐 군이라고 해서 조례나 주민투표로 명칭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종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어갈 때는 뭘로? 법률로. 주민소호하는, 자, 이것도 중요 지문이에요.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거죠. 맞는 지문.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대표제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 소환은 대표자인 신임을 묻는 그 속성은 재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자주 출제돼요. 어떤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딱 그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맞는 점은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맞는 점은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포함, 공유수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그래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침해하지 않아요. 중앙행정기관하고 차이. 그래서 감사원은 합목적성 감사까지 가능한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합목적성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그 규정한 거에 그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감사원에 의한 감사기관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 그 다음에 감사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국가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이 지방 재정의 현실. 만약 여기서도 안 하면 어때? 요즘 그 지방자치 특히 밑에 지방 여기 굉장히 이런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행정기관이 하지 말고 한 목적성 감사 이런 합법성 감사를 할 수 있지만 한 목적성 감사라든지 뭐 자치사무에 대해서 그런 거는 감사원이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결정함에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 불문법을 따르고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결정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요. 그래서 명시적 법령이 주연 존재한 바 없으면 불문법, 불문법도 없으면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요.